안녕하십니까. 션리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독감 백신의 개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그 백신을 매년 한 차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냥 한번 맞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영어로는 유니버설 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 보편적인 백신이라고 할까? 그런 게 왜 개발이 안 되는지, 또 그것은 언제쯤이나 개발돼서 우리가 독감 백신도 뭐 한 번 또는 두세 번 맞고 끝나면 평생 동안 독감에 안 걸릴 수 있겠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독감 백신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껍질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게 단백질 외투죠.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틴 코트라 그러는데, 우리 입는 외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틴 코트가 있는데, 지금 독감 백신이라는 것이 이 프로틴 코트에 작용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독감을 예방하겠다, 이런 그 원리로 개발된 백신을 우리가 현재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은 이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싸고 있는 이 프로틴의 내부를 보면 그 내부 그 구조가 변이가 된 바이러스들도 모두 그 내부 구조는 똑같다,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이 지금까지는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바깥의 외투, 그러니까 그 단백질 외투에 작용하는 백신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구조가 똑같은 형태로 있는 내부에 작용하는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유니버설 백신,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변종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독감 백신을 만들기까지는 앞으로도 약 10년에서 20년의 세월이 소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냐면, 나사에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달나라로 보내는 우주선을 보낸 지가 지금 한 50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우리 그 태양계를 벗어날 정도로 멀리 그 우주선을 보내고, 거기서 찍은 사진, 뭐 어떤 데이터들을 지구에서 수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독감 바이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10년 또는 20년의 세월이 더 걸릴 거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좀 역사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 인플루엔자 팬데믹, 그러니까 독감 뭐 대감염이라 할까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것은 1917년도에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약 37만 8천 명에 이르는 군대를 보내게 되죠. 이제 거기에서 이 독감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 다음 해인 1918년 4월 5일에 미국에서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라는 말이 언급되기 시작을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극성을 부려서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1980년대를 제외하고는 그 매 10년 단위로 봤을 때 늘 이 독감이 아주 횡행을 했던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최초로 이 인플루엔자 독감의 팬데믹이 선언된 것이 2010년도 8월 10일인데요. WHO가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팬데믹을 그때 선언을 했고, 2년이 지난 2012년에 들어서 이 독감 바이러스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어진 그 독감 백신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8년에 공식적으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등장한 때로 따지면 지금 무려 10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또 2010년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발령된 그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현재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여전히 독감 백신을 매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백신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만약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나 가야 이 독감 백신이 정복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독감 대유행의 시작으로부터 따지면은 약 130년. 또 최근에 2010년도에 발병한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30년, 40년의 시간이 걸려야만 우리가 독감 백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한 번이나 단몇 번만 맞으면 평생 동안 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백신 이야기를 하면 가끔 가다가 굉장히 큰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백신이 지금 옛날부터 계속 뭐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천연두 백신이나 뭐 소아마비 백신 이런 것들은 지금 정복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오래된 백신들은 그 소위 말하는 유니버설 백신이 돼서 변종에도 불구하고 몇 번만 맞으면 평생 동안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그것들이 잘안 되고 계속 뭔가 오랫동안 또는 자주 매년 이렇게 맞아야 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건 왜 그런지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바이러스하고 뭐 싸워온 지는 얼마나 됐을까? 당연히 우리가 인류가 탄생하고부터 그런 일은 계속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백신 이야기, 그리고 또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